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경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하봉규 교수가 문재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놓았습니다. 과거에 이 한국논단의 발행인이었던 이도형 대기자를 통해서 취재한 내용들을 고스란히 들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의 출생의 비밀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뭐 일부 그동안 나오기도 한 부분들이지만, 문재인의 고향은 북한이다, 어머니는 따로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왔던 배경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19대 대통령을 역임한 문재인은 출생부터 의혹의 사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먼저 자신의 책에서 밝힌 출생지를 비롯해서 가족사 전체가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의혹투성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로 그가 생가로 밝힌 것도 폐쇄되었고, 어린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존경을 받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심스럽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범규 교수가 문재인의 과거에 관해 직접 들은 것은 수년 전 존경해온 대기자 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이었다고 합니다. 따로 지인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해서 달래간 필자에게 이도형 대기자는 일로 하셨지만 범접할 수 없는 풍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광화문 광장이 문재인 정권의 저항으로 불타오르는 시점이었기에 그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화제는 자연스럽게 문재인에 관한 것이었고, 이 이도형 대기자께서는 놀라운 정보를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밝히었습니다. 오랜 군 경력과 해외 특파원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로서 수집된 정보는 정보기관에 계신 분보다 더 방대하고 친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문재인이 부친 문용형, 윤재인이 부친이 낙동강 전선에서 포로로 잡힌 인민군 장교였다는 겁니다. 그가 신문 받은 군 수사기관의 소재, 그리고 당시 문재인의 친모로 알려진 강한옥을 만난 경위 등도 놀라웠다. 자, 그리고 군 경력상 체득한 팔도 사투리, 군 경력상 체득한 팔도 사투리에 정통해서, 자, 문재인이 구사하는 독특한 함경도 억양을 잡아내는 것, 이것을 언어학적 이론으로 체크하는 것 등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아버지는 낙동강 전선에서 포로로 잡힌 인민군 장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내려온 인민군 장교였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친모를 알려진 사람은 강한옥이다. 자, 지난번에 문재인이 이산가족 돕기 할 때, 상봉할 때 따로 가가지고 특별 부탁해가지고 이모를 만났다는데 그 이모가 바로 어머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의 턱 위에 함경도 억양이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말을 들어보면 이게 경상도 사투리도 아닌 것 같고, 자, 경상도에서 쭉 자라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거의 뭐 배에 있지 않고 오히려 여기 보면 함경도 억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파악해냈다. 무엇보다도 이 문재인이 어릴 때 친구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친구가 별로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범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자의 정보와 분석에 따르면은, 자, 문재인은 남한 출신이 아니라 어린 시절 부친과 함께 난파가 되었고, 양산 출신 간한옥도 이를 도운 인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산 출신 간한옥도 이를 도운 인물이다. 또한 정황상 이들 부자의 난파 시기는 1950년대 중반으로 추측되고, 호적상 문제로 문재인은 나이를 속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1954년생이 아닌 1949년생이고, 친모는 북한에 거주하고 노무현 당시 이산가족으로 만난 이모는 실제로 친누나일 것이다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때 만난 이모는 친누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자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필자는 마침 광화문 반문 집회를 주관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했던 김문수 전 지사를 연결했다고 합니다. 김문수 지사도 이도형 발행인을 잘 아는 사이여서 즉석에서 일정을 잡아서 방영키로 했다는 겁니다. 자, 김문수 TV를 통해서 대기자님의 이 문재인 X파일이 공개가 되자 반향은 폭발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6.25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해서 문용형을 생포한 정원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문용형을 생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때마침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의
판결과 맞물리면서 관심은 더욱더 확장될 기세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직후에 암수술을 위해서 일본으로 떠나신 이 이도형 발행인은 그 당시에 소천 바로 하셨다. 그래서 슬픈 소식을 전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도형 대기자께서, 발행인께서 지금도 살아 계셨더라면 그 후속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새롭게 진행된 이야기들을 남파 간첩 출신이라는 문제 제기가 단순한 의혹이 아닌 확정적 사안인 것은 문재인이 행적에서 일관성 있게 드러난다고 이 하범규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확정적 사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고등학교, 지금 이 경남고등학교죠. 문재인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은 부적응자로 보였다. 부적응자. 아마도 이것은 뒤늦게 취약해서 나이에 맞지 않는 친구들과의 불화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고답지 않게, 명문고 출신답지 않게 대학을 진출한 것도 아주 평범한 곳에 갔다. 대학 생활 역시 반체제 운동으로 강제 징집된 것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게 경남고 나와서 경희대학교 진출했는데, 거기다가 반체제 운동으로 강제 징집된 것도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문재인의 이제 정체성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은 사법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사법 연수원 성적과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의 로망인 판검사를 거치지 못하고 변호사로서 지방에 안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법 연수원 성적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판검사를 못한 것도 그의 과거에 이 말하자면 반체제 또는 반골 기질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명적으로 뒤에 대통령이 된 판사 출신인 노무현을 만나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자, 노무현은 호남 출신으로서 6.25 당시 부친의 남로당 행적으로 이 경상도로 피신한 특이한 집안사를 가진 인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영남 사람이 아니라 호남 출신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변 집단의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은 서로 서민과 운동권을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로서 활약하게 되고 또 명성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은 YS 김영삼을 통해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게 되고, 당시 김영삼의 돌풍에 힘입어서 무난히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곧 3당 합당으로 노무현을 탈당했고, 자, 민주당 김대중 정당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YS를 결별한 노무현은 보수 지역 여론에 의해서 이후 연속으로 선거에서 참패하는 수모를 당하여 한때 지인들과 식당까지 개업할 정도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쭉뭐 노무현 이야기를 쭉 읽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운명, 이 관련된 책을 내는데, 이 운명은 한국판 나의 투쟁이라고 적었습니다. 히틀러가 옥중에서 쓴 나의 투쟁은 나라와 시대에 관한 온갖 생각과 이론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거대한 거짓말과 윗선으로 일관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재인의 운명에서 자신의 종북 성향을 어느 정도 드러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흥남 철수 때 거제 안착했다, 흥남 철수에 따라 거제 안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 희열을 느꼈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면 흥남 철수 때 거제 안착했다고 보면은 그때 내려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당을 피해서 흥남 출소를 선택한 후손이 반미에 앞장서는 관례를 벗어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혼란에 빠지자 히틀러가 최대 정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숙권 위임을 받아서 집권당이 되었고, 전국에는 전쟁과 홀로코스트로 나라를 나락에 빠뜨린 것처럼 문재인도 유사했다,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끊임없이 신영복, 홍범도, 윤이상 등 반정부 인사들을 두둔하고, 김대중, 노무현이 심어놓은 언론노조, 민노총, 정교조를 앞세워서 공산화에 박차를 가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쭉 이렇게 문재인의 외교, 국내 정치 실패, 뭐 잘못하고 있는 이런 쭉 나열 해놔놓고 다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초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는 한국을 적폐로 보는 노골적인 공산화 정책이었다. 김대중, 노무현과 달리 정책과 그리고 인적 풀에서 친북 성향이 두드러졌다. 임종석, 서훈 등의 용공주의자를 요직에 중용했고 그들을 지원했다. 마침내 집권 후반기에 터져 나온
광화문 광장의 폭발에도 노선을 바꾸지 않았다. 때마침 코로나가 발생하자 노골적으로 이를 악용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운명적으로 간첩이었고 한국인들은 간첩을 지도자로 선택한 우를 범한 것이다 라고 하봉규 교수는 적고 있습니다. 간첩왕 문재인은 북한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로서 대통령이 되자 본색을 드러낸 것인데, 자유민주주의 대원 측과 지성이 사라진 한국은 이미 내전 중임을 해외 언론은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다. 정작 국내는 조용하다. 역사와 지혜가 사라진 나라는 미래가 없는 법인데, 한때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일한다는 구호가 만연했다. 군사정부 하에 성장과 질서가 있었고, 민주화 이후에 간첩은 사라졌고, 오히려 간첩이 출세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은 간첩이 정부에 깊숙이 파고들어 패망한 월남의 데자뷰라고 할수 있다. 우리가 자유와 미래, 정의와 법치를 위해 문재인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문재인의 진정성, 출생의 비밀을 다시 한번 알수 있는 것 같고, 문재인이 왜 저런 정책을, 왜 저런 인사를, 왜 저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나 하는 걸잘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끔찍한 상황이 아닌가. 자, 그래서 문재인은 심판받아야, 처단받아야 한 대상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지금도 양산에서 책방을 개업한다고 합니다. 책방. 정말 알수 없는 이 행태. 그건 문재인 오랜 뿌리에서부터 내려온 그의 정체성에서 찾아보면 너무나 잘 보이는 것 아닐까. 그래서 그 책방도, 자, 여기 평산책방이라고 이름 졌다는데, 댓글에 보면 평산책방이 아니라, 자, 공개 접선 장소, 간첩들의 공개 접선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놨다고 하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하범규 교수의 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